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 아코디언 사업부 박준송 과장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아코디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수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실 때 용어의 혼동으로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정보이겠지만 아코디언을 처음 접하시거나 기본적으로 아코디언을 다룸에 있어서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기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먼저 아코디언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22년 독일의 프리드리히 부시만이라는 사람의 발명에 의해서 아코디언은 탄생하게 되었고 그 이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20세기 후반에 특히 아코디언은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아코디언은 전선을 넘나들면서 대중들과 슬픔, 기쁨을 함께 노래하였고 이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대중들에게 가장 가까운 악기가 되어 많은 나라의 민속음악을 노래하게 됩니다. 아코디언은 여전히 길거리 연주자들의 악기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전 세계적으로 지하철, 거리 등에서 친숙하게 찾아볼 수 있는 악기면서 클래식,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연주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니게 됩니다. 한국에는 정확히 아코디언이 언제 들어왔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전후로 예상되어지고 있고 해방 이후 대중들이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장터, 거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아코디언은 연주되어지며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한국 근대 음악에서는 아코디언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만큼 아코디언은 한국의 민족성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코디언의 외관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아코디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른쪽 키보드가 있는 이 키보드 부분, 그 다음에 베이스 버튼이 있는 베이스 부분,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 바람통 부분, 나머지는 어깨끈 정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키보드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피아노 건반처럼 생긴 건반과 버튼 형태로 달려있는 버튼 아코디언,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타입 모두 동일한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고 이쪽 오른쪽 키보드 부분은 멜로디를 연주하는 부분입니다. 베이스 부분의 이 많은 버튼들은 사양에 구분이 되어집니다. 보통 뭐 37관의 96베이스, 34관의 72베이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앞에 34관, 37관은 이 오른쪽에 있는 건반의 총 개수를 의미하고 뒤에 있는 96 혹은 120은 이 베이스 버튼의 개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순서대로 카운터 베이스, 베이스, 메이저, 마이너, 세븐, 디미니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코드 구성을 통해 반주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상단에 바람통을 소리내지 않고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에어 버튼 혹은 공기 버튼이 있습니다. 또한 왼쪽 손을 아코디언에 고정시켜주는 이 끈은 핸드 스트랩 혹은 왼쪽 손 끈으로 불려집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바람통은 일본말로 주름을 뜻하는 자바라, 그리고 벨로우즈 혹은 바람통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아코디언에 바람을 넣어서 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바람통을 사용하지 않을 때 이 바람통이 열고 닫히지 않도록 위에서 고정시켜주는 이 끈은 벨로우 스트랩 혹은 바람통 끈으로 불리웁니다. 오른쪽 건반과 왼쪽 베이스 플레이트 상단에 있는 이 큰 버튼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버튼들은 레지스터 혹은 음색 스위치, 음색 버튼이라고 불리우며 아코디언의 음색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음색 스위치 중에 마스터 키, 위젯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적으로 가장 가운데에 있는 키가 마스터 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키를 위젯트 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지고 계신 본인의 악기가 3열 악기인지 4열 악기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마스터 키에 보이는 점의 개수를 보고 쉽게 본인의 악기가 3열, 4열 악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마스터 키의 점의 개수가 3개이면 3열 악기이고 지금처럼 점이 4개이면 4열 악기가 되게 됩니다. 이번엔 뒤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코디언과 몸의 완충작용을 하는 이 패드는 백패드, 벨로우즈 프로텍터 혹은 아코디언 보호대라고 불려집니다. 이 백패드를 살짝 들춰보게 되면 브랜드명과 모델명, 그리고 시리얼 넘버와 제조국가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아코디언의 작동 원리를 이 그릴을 들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보드 건반을 누르면 이렇게 팔레트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람통을 움직여서 공기가 위아래로 순환이 되게 되면 안에 달려있는 리드 블럭에 장착되어 있는 리드에서 소리가 나게 되는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코디언과 몸을 고정시켜주는 이 끈은 숄더 스트랩 혹은 어깨끈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아코디언과 몸을 조금 더 밀착시켜줄 수 있는 이 끈은 백스트랩 혹은 등끈이라고 불리웁니다. 이것으로 아코디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나라마다 혹은 지역마다 다르게 부르는 표현은 있지만 무엇이 정답이다 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았던 아코디언과 아코디언 각 부분의 명칭 그리고 사용법으로 앞으로 수리 문의를 주시거나 악기를 알아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